운동 시작하기 전에는 운동 가기 싫다. 오늘 뭐 먹지? 오다가 좀 배고픈데? 이거 피자 먹으러 가서. 28살 여명주입니다. 저는 28살 최예지라고 합니다. 그 강박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강박이 너무 싫어가지고 다이어트 대회 하면서 약간 욕심이 생겨가지고 마음먹게 됐어요. 처음에는 거의 안 왔어요. 힘들어서 물론 아니고 그게 사무직이고 하니까 지루하면은 꺼내 먹는 게 간식 꺼내 먹고 또 저희 회사가 밥이 너무 맛있게 나와서 막 맛있는 거 나오면 막 이만큼씩 담아서 먹고 그랬었거든요. 술도 간간히 마셔야 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는 게 좀 더 행복하더라고요. 처음 왔을 땐 체지방이 거의 31, 2 이랬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 와서 운동이 힘드니까 운동에 대한 보상 심리가 너무 강해서 오다가 좀 배고픈데? 이러고 피자 먹으러 가서 먹으러 가면서 예약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. 제일 마지막 시간으로.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체력은 강해지고 근데 먹는 것도 두 배로 느는 거예요. 그냥 진짜 뚱뚱하고 건강한 돼지가 돼가는 거예요.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체지방을 최대한 줄이는 거? 일단 하는 데까지는 만들어 보고 안 생기면 어쩔 수 없고 일단 지금 의지가 떨어질까 봐 벌써 살짝 좀 겁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의지 별로 안 잃고 너무 빡세지도 않게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고 싶어요. 힘들어요. 힘들어요. 근데 진짜 빠른 것 같아요. 네. 맞아요. 진짜. 바지 허리가 커졌어요. 진짜 원래 있던 바지는 거의 입지 못해서 수선해서 입을 정도로 커져가지고 두 달 동안 거의 한 번 빠졌나? 엄청 매일 오는 편이에요. 지금은 일 때문에 아니고서는 그런 적은 없어요. 네. 식단 같은 거는 공유를 하니까 서로 이제 식단은 풀릴 일이 그래도 좀 줄었는데 근데 메뉴가 되게 건강해진 것 같아요. 거의 뭐 소고기, 회 이런 쪽으로 먹으려고 많이 해요. 치팅을 해도 네, 노력하고 있어요. 근데 그 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줄었어요. 그때 가서 아, 좀 더 할 걸 이런 후회 안 남을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어요. 아, 완전 만족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되니까 아, 이것만 좀 더 할 걸 이런 생각만 안 날 정도로. 저는 그냥 지금처럼 꾸준하게 하는 게 이벤트성이 아니라 그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. 운동 시작하기 전에는 운동 가기 싫다. 오늘 뭐 먹지? 약간 그냥 음식에 대한 행복을 좀 찾았다면 지금은 그래도 뭔가 좀 양심이 생긴 기분이랄까.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운동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생겼어요. 일단 성공하긴 했다는 뿌듯함이 제일 큰 것 같아요.
그러니까 뭔가 바디 프로필 하면 그냥 뭔가 다이어트나 미용 목적이 컸는데 이제는 몸의 건강이나 그냥 제 몸을 위해서 하는 또 막상 촬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죽어라 너무 식단을 목매고 이거 조금 먹었다고 너무 후회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됐을 수도 있겠다 뭔가 신기하려만치 바뀐 게 뭐 샌드위치가 진짜 건강하대 그런 데를 좀 찾아다니고 있어요 요즘에는 아쉬움이 한켠에 있긴 했지만 그만큼의 그 각오도 없었고 처음이었기도 하고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고 있다 누구한테 말할 정도로 막 빡빡하게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바뀐 거는 진짜 약간 다이어트가 올해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바디 프로필 끝나고 그 준비하면서 뭐 내년에도 이제 해볼까? 이런 식으로 마인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생활하듯이 근데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, 이제. 아, 이제? 네. 예전만큼 죽어도 못해. 이런 건 없어졌어요. 즐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?